이게 왜냐면요. 정말 제가 예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해외를 갔는데 네네.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봐야죠. 아까운 아. 시간에. 예? 나는 거의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전 솔직히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막 물감 풀어놓은 그 빛깔의 바다 있잖아요. 네. 그 쫙 거기 해변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어. 뭐 하는 거예요? 바닷가에서. 출근하면 집에서 보지. 아, 집에서 보든가. 아니 원래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예? 물고기 열대어 니모도 보고 한 마리라도 더 봐야지.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염경원 씨. 예. 5일 연속 스노클링은 그래. 좀 너무하지 않아요? 볼수록 좋으니까. 아니 그래도 예 신기하잖아요. 우리는 맨날 수족관에서 진짜 뭐 우럭, 광어 이런 거. 저는 수족관이 우럭, 광어예요. 여기 집이지. 그럼 아빠가 또 여행 가서 또 마음대로 한 거 또 있어요? 또 있어요. 아빠가 놀러 가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요. 엄마랑 제가 스노클링 때문에 힘든데도 아빠가 빨리 카메라 보고 웃어. 도대체 그게 뭐니? 가족이 같이 놀랐는데 지가 안 행복해? 빨리 행복하게 웃어. 그래요. 그래서 엄마랑 제가 이렇게 억지로 사진을 찍었어요. 근데 그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.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. 그건 정말이야. 근데 아빠 가족들이 같이 행복해야지 즐거운 여행이지. 아빠만 즐거우면 그렇지, 즐거운 그렇지. 여행이 아니지. 그렇지. 아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도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. 두 사람은 피곤하고 경환 씨도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냐고 피곤했을 것 같고. 남 가정 살리면 너무 너무 개입하셔가지고. 네, 네, 네. 아니 답답해서. 좀 자제하십시오. 나 다른 데는 살아야 마음이 있는데. 갑자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 말이 많네요. 아니 벌써 네. 화를 내시니까. 행복한 사람이 안 보여요. 너 은진이 너 행복하지 않았어? 어. 너 그럼 내년부터 아빠가 목욕탕에 물 받아줄 테니까 너 목욕탕에서 놀아 그래 집에서. 안 돼. 그럼 은율군이 생각하는 거는 은율군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어요? 넌 어떻게 놀고 싶어? 어떻게 놀고 싶어요? 막 여기 바닷가에서 게임하고 막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아빠랑 같이 막 그리고 펜션에 가서 막 아빠랑 씨름놀이 그렇지. 바닷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씨름놀이하고 하는 걸 좋은데 그런 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지. 올 여름에는 은율군 마음 들었어요? 예! 아, 나 알겠습니다. 학원 아, 유빈양. 제가요, 요즘 발레, 수학, 미술을 배우고 있는데요. 아빠가 방학에 다니라고 벌써 영어 캠프도 신청해놨고요. 피아노 학원도 다시 다녀야 할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영어는 재밌는데 발레랑 피아노가 재미없어서 걱정이에요. 아니, 이거 피아노 잘 치면 멋진데 왜 피아노 치기가 싫어요? 아, 잘 치면 멋지죠. 근데 잘못 치니까 재미없는 거죠. 그리고 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. 저는 방학 때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면서 짜장면 야. 탕수육도 먹고 아유, 아빠가 자꾸 학원 다니래요. 보통 저희가 유치원 다닐 때 방학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끝났는데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방학이 한 달짜리가 이제 오는데 제가 지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긴장 상태, 비상 상태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알차게 방학을 보내게 해주자 해서 일단 캠프는 이제 끊어놨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옛날 배우던 거. 아 근데 유빈이가 야 피아노는 몰랐는데 발레는 좋아했었잖아. 내가 요즘 발레 학원에서 점프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점프를 했더니 선생님이 유빈아 그건 점프가 아니라 배치기야 배치기 다시 연습해요 그러셨거든요. 배치기? 근데 저는 점프를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방학 동안 점프를 완벽하게 해오라고 하셔서 걱정이에요. 아 그래 어떻게 점프를 했는데? 그래 고민 되겠다. 점프를 해봐요. 뭐였지? 뭐 점프 벌리고 나오는 거야? 발레 점프를 예. 보시는 건데 예, 발레 예. 예. 신발 신었네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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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진짜로 열심히 하는 건데 자꾸 배가 나오는 거예요. 선생님께서 저기 네. 유민 엄마를 불러가지고 유민 특이하게
배를 치고 올라온다고. 그래서 방학 동안에 딴 거 없이 요령이죠, 그것도. 뱃살을 좀 빼게. 뱃살